일어나가지고 문자를 보니까 오늘 일이 많이 없다고 쉬라네. 근데 왜 이렇게 문자로 미안해하지? 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오랜만에 갑작스러운 데이 오프를 받았고 해서 좀 나가보려고요. 어우, 집에 지금 너무 더워, 안에 있는데. 원래는 이 시간 되면 항상 이제 시원한 데 가서 일을 했으니까 여름을 못 느꼈는데, 아, 진짜 너무 덥다 이 시간에. 빨리 나가야겠어요. 에어컨 없이 낡은 선풍기로 있기는 너무 더워. 어우, 더워라. 아, 더워 죽겠다. 와, 아, 왜 이렇게 더워? 와, 진짜 미쳤다, 여기. 호주도, 해가 여기는 진짜 너무 뜨겁다 보니까 열받으면 장난이 아니야. 막집 같은 경우도, 어우. 와, 선글라스 꼈는데 이게 달궈졌네, 달궈졌어. 와. 너무 더워 진짜. 해가 상상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방에도 있어도 막 집이랑 이런 게막다 달궈진 게 느껴져가지고 막 엄청 후끈후끈해요. 온돌 마냥. 지금도 이 만지는 모든 곳들이 다 뜨겁거든요. 핸들, 와, 이러는 거 지금. 녹는다, 녹아. 말 그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37도로 엄청 막 미친 듯이 뜨거운 날은 아닌데 그래도 더워요. 그래도 좋은 게 여기는 습도가 낮아서 그나마 좀 살만해. 제가 있는 퍼스 이쪽은 동남아나 한국 이런 곳처럼 막 습한 그런 곳은 아니라서 그늘에 입고 하면은 뭐 시원해요. 뭐 쾌적한 그런 느낌이 있지. 땀이 좀 들려가지고. 집이 있기 좀 더울 때는 쇼핑몰 가서 장도 좀 보고 시원한 데 있는 거지. 아, 너무 늦게 왔나 보다. 다 다쳤다. 아, 다쳤어. 아, 진짜 망했네. 그래도 뭐 여기에도 24시 마트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한인마트도 있네. 24시 마트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아직 조금 열렸다. 이쪽에도 또 한인마트가 있어요. 엄청 많네, 한인마트가 생각보다. 아, 6시가 거의 다 돼가서 그런가. 대부분 다 마감 들어갔네. 떠리 하는구나. 마감 시간 돼가지고 하나에 5불로. 안 땡긴다, 안 땡겨. 마감 시간 되면 그 떠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색 플러스? 시원한 거좀 마시고 싶었는데. 와, 할수 있는 게 없네.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역시 그래도 아시아 끝까지 남아서 하는구나. 더블티나 마셔야겠다. Is that open or closed? Open. Can I have one mango smoothie, please? Yep. 와. 그냥 슬러시네.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3개에 12불이면 이제 싸네. 있어 봐. 호주에서 이렇게 3개에 12불이면 진짜 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감 시간 오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른 거예요. 싸게 먹을 수 있어, 충분히. 개밥 아니고요. 나름 뭐 매콤해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나 고기가 좀 갸우뚱거리는 그런 맛이네요.
부탄 음식이라고 하는데 처음 먹어보거든요. 부탄 음식은 맵지도 않고 그냥 좀 이 고추기 름이 굉장히 좀 기름진 맛을 낸달까. 대충 탄수화물 단백질 땡기는 거지 뭐. 싸게 장기 떼고. 아,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나쁘지 않네. 오, 나는 매력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망고 슬러시를 딱 하면은, 아, 그냥 시원하다. 맛이 시원한 맛이야. 시원한. 하나 더 먹을까? 아, 도시락 하자. 아, 시원했다. 나니까 또 후텁지근 하네. 호주 맛인데도 라면이 제일 깔려있어. 망고버터 팔아줘야지 내가. 1, 2, 3, 4, 5, 6.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Just one of that, right? Yep. ...도 먹었고 음료수도 마셨고 장도 봤고 오랜만에 바다나 보러 갈까? 선셋 보러. 어, 누가 뭐 드론 날리네. 멋있을 시간이지. 아, 좋다. 늦지 않게 잘 왔네. 아, 진짜 바다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맨날 죽어라 일만 하다가. 어, 지금 시간에도 해수욕 하고 있네. 아, 사람 많다. 진짜 역시 분위기 좋네. 어, 사람 엄청 많아 지금도. 아, 올해 여름은 수영도 못했네. 여유를 못 즐겼어.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수영이나 하러 올까? 또 바다 오니까 들어가고 싶네. 와, 와우, 잘한다. 와, 진짜 천연 워터파크네. 아, 좋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아직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이거든요 이제 해도 지고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네 아직까지도 바다에. 아, 스카우로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워홀 처음 도착해서 막 놀러 다녔는데 여기 너무 좋죠? 나도 오랜만에 잔디에 좀 앉아볼까? 달콤했다. 어제도 아침 한 6시 넘게까지 일한다고 좀 늦게 자는 바람에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걸 하진 못했지만 다쳐가지고 그래도 뭐 나름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많이 했어 오늘. 아, 달콤했어. 내일부터 또 죽어라 이래야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좀 갑작스러운 데이업을 받아가지고 몸도 휴식하고. 저번 주에 계산해 보니까는 제가 주에 70시간 이상 했더라고요. 70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70시간을 한 거면은 하루에 기본 14시간씩 한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바람에 어쨌든 주급도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 하고 있고 돈 열심히 벌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디다가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호주 워홀로 이기 전에 배낭여행자의 삶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 버는 대로 족족 뭐 거의 세이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행할 때 써야지 이것들. 어쨌든 이번 영상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시티 생활을 즐기는 그냥 뭐 좀 소소한 그런 일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잘 쉬었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